이번 제주 도의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선거구는 제주시 삼도동과 오라동 지역의 제6선거구입니다. 여성 후보 2명에 남성 후보 3명이 가세해 5파전을 벌이며 후보마다 표심 잡기가 뜨겁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무려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제주시 삼도동과 오라동 제6선거구. 관덕정에서부터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방선문을 아우르는 구도심 권역입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선화 후보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관덕정과 제주 목가나를 중심으로 한 제주 역사의 혼을 제주 문화관광의 1번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그리고 구도심을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순생 후보는 전농로를 제주의 인사동거리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전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농로 거리를 우리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우리 인사동 거리와 그런 형식으로 제주에 걸맞는 인사동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권을 제대로 한번 살리겠습니다. 무소속 강황길 후보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도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도 1동하고 삼도 2동 그 동사무소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민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지금 동사무소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바깥쪽으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바깥쪽으로. 도의원에 세 번째 도전하는 무소속 김괴한 후보는 방선문과 전농로를 연계한 문화 관광 코스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도 1, 2동, 오라동을 연대한 문화관광 코스를 조성하여 1,000만 관광객 중 200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고우철 후보는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앙경로당을 비롯하여 창작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창작 동아리 활성화하는 곳과 그리고 도서관을 비롯해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쪽으로 꼭 이전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의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6선거구. 그 어느 지역구보다 불꽃 튀는 경쟁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